백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. 근데 여러분들이 참 공부인들은 참 공부. 이게 뭘까? 공부는 공부인데 참 공부가 뭐냐? 네, 이 공부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자, 이 세상이 인과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서 공짜가 없는 줄도 알아야 되고 상황에 딱 맞게 맞춤식 서비스하는 지혜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자신이 직접 복을 짓고 또 간접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덕을 쌓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결론적으로 뭘까요? 이게 전부 다 살려서 함께 잘 살게 한다는 거죠. 함께 잘 살게 한다. 야, 공부를 하는데 참 공부는 오직 살려서 다 함께 잘 살게 한다가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것이다. 자, 요걸 염두에 딱 둬야 돼.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렇게 자, 가르침대로 하고 있나? 하고 체크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대로 해서 살아나고 있나? 살리고 있나? 살아나고 있나? 요쪽으로 관심을 가지네. 그러면 항상 살리는 쪽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?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입꼬리 올려서 표현하게 돼. 그리고 항문 닫고 표현하게 되고. 왜? 입꼬리 올리면 먼저 자신을 살리잖아. 그러니까 참 공부죠. 그 다음에 항문 닫으면 어때? 죽기가 돼서 자신이 살아나잖아. 자신부터 먼저 입꼬리 올리고 항문 닫아서 살리고 상대에게도 살리는 표현을 하고 있다면 이때는 뭐예요? 참 공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제는 여러분 공부한다 공부하는 자다로 넘어서 참 공부인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으려면 자신이 언제나 입꼬리 올리고 항문을 닫으면 축기가 돼서 건강해져서 귀가 살아나는 이 삶을 살고 있어야 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면 즉시 건강한 자신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때도 상대를 살리고 자신을 살린다. 그래서 표현할 때도 자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? 하고 입꼬리 올리면서 표현한 거. 그때 살리는 느낌이 전달되니까 또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할 때도 입꼬리 올리면서 또 해줘서 고맙습니다 할 때도 입꼬리 올리면서 이렇게 늘 살리는 것을 하셔야지 예, 살려서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이 참 공부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. 그래서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했나 안 했나를 넘어서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것. 그러려면 입꼬리를 반드시 올리고 항문 닦고 하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? 네. 자, 여러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바르게는 알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살리는 표현으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. 요거 핵심이에요. 여러분 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살아나고 있어요. 고맙습니다.